자, 19번. 전력공학은 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점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선간거리가 D이고 반지름이 R인 선로의 정전 용량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전 용량이라는 거는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전하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로에는 전압이 인가가 되잖아. 그러면 전하 축적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전 용량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네, 그걸 이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뭐. 19번에. 그래서 이제 정전 용량은 바로 분모,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값이 다르죠. 그래서 분모는 여기 상용대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분자는 상수예요. 0.02413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퍼 킬로미터, 킬로미터당 마이크로 페럿 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이 D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했던 등가 선간거리죠. 그리고 요 R은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 충전 전류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이 된다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복도체가 되면은 자, 어디가 달라지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건 단도체일 때 이런 거고요. 이제 복도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변화가 된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응?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돼요? L 구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L 구할 때하고 똑같은,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도체 간격 스페이스, 그 다음에 요 N은 복도체의 수, 복도체의 수. 그래서 L 구할 때하고 똑같은, 예, 그런 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좀 정리하면 좋겠고, 자, 20번 보자. 20번. 자, 삼상, 삼선식. 1회선의 가공 송전선로 D를 선간거리 R을 전선의 반지름, 한 선당 정전 용량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C는 반비례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21번. 가공 송전선로에서 선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L값일 때와 C값일 때가 다르죠. 그래서 L값일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였었죠? 그때 0.05
이거에다가 이제 0.4605 이렇게 됐었고, 식값일 때는 0.02413 이렇게 해주죠. 네. 그래서 이게 크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자,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